한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물 있죠. 선물도 많이 주셨죠, 그렇죠? 자, 다양한 선물들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주세요. 네, 조립하는 문화가 단어와 관련된 퀴즈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퀴즈쇼 시간을 좀 미치면 됐나요? 좋아요, 자, 바로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인지 지금 다 같이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자, 돌려. 아, 돌려. 조금만 더 돌려. 그럼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언제일까요? 오! 저, 저기 앞에서 두 번째 검은색 옷 입은 친구가 좀 빨랐고요. 친구, 그런 친구. 네, 두 명의 친구가 올라와요. 때문에 그럼 일단 검은색 옷 입은 친구가 올라오시고 친구가 제일 빨라가지고 예, 문의가 적혀있는 건 59번 친구가 아까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자, 59번 친구도 같이 네, 같이 올라오세요. 네, 올라와주세요. 양쪽에 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요. 친구,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전 9학년 초등학교 4학년 김민우입니다. 민우 친구? 아, 우리 민우 친구. 오늘 법원 전시가 누구랑 같이 왔어요? 사촌동생이랑 엄마, 아빠랑 이모랑 이모고요. 오! 네, 그러네요. 우리 친구 이거 정답 알겠어요, 이거? 네. 법원의 날? 어려운데 문제가? 알겠다고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정답 받으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자기소개해주세요. 서울중대초등학교 다니는 정정아. 언니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 엄마. 친구랑 엄마. 자, 우리 친구가 정답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자, 그러면 이번 퀴즈를 가서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선물이죠? 이번 퀴즈는? 여기 되게 선물이 많은데, 책이네요. 우리 법에 관한. 조금, 예. 아, 친구, 기사책이에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아, 이걸 뭐, 재밌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퀴즈를 잘 풀어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그럼 두 친구 모두 동시에 정답을 외치는 거예요. 시작! 7월 17일이에요. 자, 우리 민우 친구는 9월 13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7월 17일이 정답이 네.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9월 13일입니다. 아, 네. 그렇죠. 맞았어요. 괜찮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정답 맞춘 민우 친구한테는 이 만화책 선물 주고요. 그리고 못 맞춘 친구한테는 이제 상가 선물을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상가 선물. 아, 예. 아, 그래서 아니, 내가 잘했어요. 아, 축하합니다, 친구들. 아. 네, 나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퀴즈. 또 돌려서 또 제가 맞춰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맞춰볼까요? 돌려. 돌림판. 재판 관한 문제. 이번에 한이가 이거지, 한이가. 검사가 법원의 재판에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그에 맞는 형벌을 정하는 재판은 무엇일까요? 야, 어렵네요. 알아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하나도 몰랐는데? 정말 40번 친구 여기 올라와주세요. 다 친구가 뽑아주세요. 저기 50번 친구는 조금 빨라져서 봤을 때 50번 친구 나와주세요. 네, 좋아요. 야, 이거 성인과도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맞추겠다고. 사실 저는 유무죄 하자마자 자,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초등학교 2학년 1반 서재일입니다. 제일 친구, 오늘 법원 전시가 누구랑 가셨어요? 엄마랑 동생이요. 엄마랑 동생. 아유, 그래요. 정답 알겠어요? 아, 진짜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잠깐만요. 네, 우리 친구들 자기소개 주세요. 저는 신림초등학교 4학년 2학년입니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동생이요. 진짜 정답 알아요? 정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동시에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쳐볼 준비돼요, 진짜. 아, 보험병. 어, 보험병. 네, 나름 이게 문제가 나날로 이제 발전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 자, 슈퍼터치도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정답 한번 외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형사병사. 똑똑한 친구들만 맞았나봐요. 네. 여러분, 세 번째 문제 정말 반복한 거. 자, 돌려. 돌림판! 어? 세 번. 네, 법원이에요, 법원. 아니, 그게 관심이 법원입니다. 네, 자, 법원 문제. 대한민국에서 최종적 재판을 하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자, 저기 왼쪽에 초록색. 어, 너의 친구나, 그리고, 어, 그 안경쓴, 검색 친구, 네네네, 아니, 그 네. 그 친구가 약간 빠르게 제가 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부터 할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일라 친구, 오늘 누구랑 왔어요? 할아버지랑 왔어요. 네, 할아버지. 엄마 아니요. 언니 오빠. 왔어요. 와, 오늘 근데 대대적으로 좀 많이 왔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어린 친구들 정답을 알겠다고 손을 들어주세요. 다음 친구.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서울 성인초등학교 5학년 5학년 준비생. 민지 친구. 그래, 민지 친구는 더버전 씨가 오늘 누구랑 왔어요? 아빠랑. 아, 그래도 가족분들이 다 같이 와주시네요. 우리 두 친구도 정답 알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정답을 한번 외쳐볼게요. 자, 그럼 동시에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대박. 야, 우리 친구가 시간 잘 쳤어요. 옆에 친구 다 왔잖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정답 들리면 안 돼요. 네, 대법을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 맞췄습니다. 뭐예요?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 비록 스마트워치는 아니지만. 뭐야? 시계! 시계, 시계. 시계, 시계 가져가세요. 네, 축하합니다. 시계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벌써? 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제가 그. 저희가 너무 빨리 하고 있나 봐요. 광동치네요. 그러면 더또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 이번에 무슨 선물 준비돼요, 이제? 무슨 선물을 받으시거나요? 선물. 왜 무슨 선물이가요? 네. 이번엔 곤틀병이에요, 곤틀병. 여름에 가장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또 돌려보겠습니다. 돌려. 돌림판. 사랑합니다. 자, 재판, 좋아요. 자, 이가도 재판, 읽어주세요. 개인 사이에 발생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일까요? 지금 소리를 미리 들으셨어요? 정말요? 저기 친구 지금 몇 번이에요? 43번인가요? 43번 맞나요? 그쵸? 맞아요. 43번 지금 나와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여자친구였으니까 이제 남자친구 한번 볼까요? 네. 저희 53번 친구 올라와주세요. 어, 좋아요. 오, 네, 빠르네요. 자, 먼저 친구부터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강원초등학교 3학년 1반 재현우입니다. 재현우 친구? 재현 친구 오늘 집이 어디예요, 원래?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멀리서 온 줄 알았어요. 우리 법원 자식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엄마, 이모, 친구, 사촌 동생. 아, 엄마, 이모, 사촌 동생.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도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어디 누구랑 왔어요? 언니랑 엄마랑. 아, 진짜요? 어디서 왔어요? 자, 그럼 두 친구 모두 전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사 좀 봐. 내가 말하는. 자, 저 인사 좀 봐 전달입니다. 네. 마음껏 소리를 들었어요. 이리 와, 엄마한테 올게. 엄마 올게. 이거 뭐 거의 선물을 제 친구들이 너무 잘알아가지고 나눠드리는 시기네요. 네, 마지막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 가시세요. 자, 그럼 또 다시 문제가 지금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선물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손 빨리 들어서 바라보세요. 자, 돌려드려요. 이게 마지막 문제? 네? 아니요, 나중에 계속 하고 싶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돌려드려요. 돌려다! 한번 드려요. 한번 두 개라서 뭐 잘 걸릴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OX 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5라고 생각되면은 아니 그쵸 주식어 블루에이구나 아닙니다. 자,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OX 퀴즈예요. 자, 법원에서 법을 만든다. OX 자, 손을 들어서 어차피 두 친구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요. 오케이, 이 앞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 올라오시고 그리고 뒤에 우리 분홍색 가디건 친구 네, 올라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한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오늘 어디서 왔어요? 서울. 그러면은 문제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자, 앞에 보고 주시고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게 오늘 O 아니면 X 이렇게 해주세요. 제스처를. 자, 하나 둘 셋. 자, 정말 잘했어요. 자, 우리 지금은 O 여기 X. 찍었지만 틀렸네요. 자, 법원에서 법을 만든다는 아니었습니다. 법은 바로 모르는 거예요? 법이요? 그 거기서 한 거잖아요. 어디서 들어요? 국회 의원 누구야? 수정! 아니 그거 사비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 한이가 좀 똑똑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입법 행정 사법을 아니는데 사법원에 법원은 좀 이제 법을 관리하고 됐습니다. 자, 사법원 주세요. 예. 이거 뭔 사람 뭐야? 아, 네, 만화책. 네, 만화책은 이제 정답을 맞춰준 여자친구한테. 네, 저기요. 하나만 주세요. 아, 삼삼오.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자친구한테는 네, 삼삼오를 네,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 그대로 되게 헷갈려요. 법원에서 법을 만들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요, 당연하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다 같이 돌려볼까요? 돌려. 돌림판. 이번에 대법원 나왔습니다. 네, 법원 문제. 네, 이번에 법원 문제죠? 법원 전시관은 어떤 법원에 있을까요? 인데 너무 쉽네요. 그죠? 60번 친구 올라와주세요. 그래도 남자 한 명 번호 볼까요? 친구 몇 번이에요? 번호가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친구 중에 41번 41번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자기소개 해볼까요? 아, 네.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서울. 그러면 어머니 누구랑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울초등학교 6학년 3반 김재현입니다. 태현 친구, 태현 친구 오늘 보고자 시간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 누나랑 엄마랑. 친구랑 누나랑 엄마랑. 정답 알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 외쳐볼까요? 하나, 둘, 둘 셋. 네네, 저희가 목표입니다.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쫄쫄한 친구들이야, 진짜. 조금 놀란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축축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 돌려! 쉬운 문제를 제가 내드릴게요. 예, 예, 예.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네.
근데 다들 잘 맞추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OX 쿠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OX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받고 정답을 외치면은 정답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줄게요.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대법원이죠. 대한민국에는 대법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이곳이 유일한 대법원이다. 자, 대한민국에는 대법원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네, 머리 위에 O를 그려주고요.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대법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X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O예요, 그죠? 다 웬만한 온 것 같아요. 이러다 X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정답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네, 정답은? 5입니다. 요즘 골든벨 같아요. 와, 세상에.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술 친구들한테 어떻게. 여기 마술 친구들한테. 그래요. 우리 나갔대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제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네. 저기는 뭐죠? 고급 연필입니다. 안에 아주 예쁜 검정색 무늬도 들어가 있고요. 법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이거 다해준 언니. 예, 감사합니다. 수술을 위한 변화를 들어볼게요.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감사합니다.